자, 여러분. 자, 여기 진짜 병을 늘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 많이 아프셨던 어머님이 아유, 그새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시는지 몰라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뭐왜 이렇게 젊어지신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살맛 나시나요? 요새 살맛 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우위가 편해가지고 위가 그렇게 안 시원해. 좋으셨어요? 예, 그랬죠. 어떠셨어요? 엄청 안좋아하고 밥도 못 먹고 예. 고생 말로 못해요. 밤잘때 아파갖고 몇 번씩 깨고 막 하루 종일 그냥 아파갖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살기가 싫었어, 솔직히 그 정도예요? 얘기해서. 예.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속이 예. 안 아프니까 예. 지금은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내 세상 다시 얻은 것 같아. 그러게 엄청 젊어지셨어. 그래? 근데 어머니 그것만 아프시진 않으셨잖아, 또 어디가. 골다공증도 있었죠? 예. 그것도 다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이스플란트가 엄청 좋은 걸로 알아요. 밥에도 예? 아이스브란트 밥을 해서 드시고. 즙을 넣어서 밥을 하죠. 아, 즙으로 밥을 해요? 그러면 밥이 살죠. 가루로라도? 아,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거죠, 이거? 예, 맞아, 이거요. 하루에 한 얼마큼씩 드셨어? 이게 저는 저기 식 전에 먹다가 예. 식 후에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먹고 나면 속이 잘 소화가 되는 느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후에 먹는 게더 낫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아, 위가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식 전에 먹었죠. 예. 그랬는데 이거를 한 8개월 먹었나? 그랬는데 골다공증이 없어지더라. 골다공증이 2.7이었는데 7개월. 예. 2.1로 내려가서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진짜 골다공증도 없어졌지? 골다공증도 위장병도 고쳤지? 이거는요, 저희 엄마가 저기 고친 거랑 똑같아. 젖골목으로 허리 완전 통증 다 사라진 거와 똑같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지금 너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게, 저는 어머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서. 와. 이거를 한 1년쯤 먹으니까 딱이 감이 오더라고. 속이 편해지는 게. 아, 느낌이. 네, 그래서 쫙 먹어. 저는 하루도 안 뺐어요, 진짜. 안 뺐어요, 하루도? 의지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어머. 하나도 안 빼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때 지금 한 1년 한 7개월 먹은 게 완전히 떨어진 거야. 어머나, 그래서 세상에. 제가 이걸 시작한 지 계속 먹었죠. 엄마가 38년 병원 다니면서 예. 위장병 약을 항상 갖고 오잖아요. 위 약을. 예. 처음으로 맨손으로 오셨어요. 위 벽이 너무 깨끗해졌다고 다 아, 놨다고. 진짜. 예. 맨날 그렇게 약봉다리를 갖고 오셨는데, 38년 동안을. 네. 처음으로 빈손으로 오셨어요. 약 없어도 된다고 가라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좋은 줄 알아요? 어머,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딸이 하니까 먹어봤시요, 그지? 네,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어봤죠. 나는 우리가 낫으려고는 낫으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와, 그랬는데 이 막상 아이스플란트가 진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어머님, 어떻게, 그냥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드셔. 이거 그냥 뭐, 데워서 마시면 안 먹고 그냥 드시면 되는 거야? 돼요. 예. 와, 아, 이렇게 그냥 드신다? 와. 이걸 먹어야 꼭 편해. 아주 지금도 이게 좋아. 그래갖고 아, 와, 제가 꼭 먹어야 될 거네. 저는 근데 꾸준히를 못해가지고, 늘. 저는 결심이 강해가지고요. 한번 이걸 내가 낫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루도 안 빼요. 완전 딱 자르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저는 끝까지 뭐를 못 먹더라고요. 이, 특히 이런 거는 잘못 먹더라고요, 제가.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저희도 저희 남편이 홍삼 그라비올라도 그냥 잘라다가 그냥 갖다 입에 넣어줘야 먹고 그랬는데, 와, 진짜 이런 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아이스플란트를 그냥 먹으면 먹었지, 이렇게 즙으로는 잘안 먹는데, 이제 즙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해지려면 그냥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네, 먹어야 어머님 이제 또 다음번에 오실 때는 어디가 더 좋아졌는지 또 하나 또 응? 좋아진 걸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래서 위하고 골다공증을 우리 나이에 지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세. 75세. 그 38년을 그렇게 고생했죠. 40 중반부터 그 나왔을 때 얼마 있으니까 40 중반부터 아니에요. 오래 완전히 고생하셨네. 엄청했어요. 오죽 거니까 죽고 싶은 만까지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와, 이즙 불티 나겠다. 어떡하지? 빨리 더 많이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죽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자식들이 서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살아서 뭐하니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면 죽어야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살아있으면 뭐하니 죽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으셨던 진짜구나. 진짜 그랬어요 저는. 죽으려고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나. 애들 이걸 두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렇게 아프셔서? 그랬지 알도 모르게 아팠어요.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그런 거야. 진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기 하는지 엄마 허리 아파서는 안 죽어 그러다가도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 아파서 통증 때문에. 시골에 오면 엄마 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요. 방에 가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문 좀 잠그라고 애들 다 이런 걸 보여주기 싫다고. 어머.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야. 그 정도로 굉장히 진짜 벽을 긁냐 바닥을 긁는다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6년, 아이고. 6년, 7년 가까이 미음에다가 간장만 찍었어요. 어머 미음만? 네. 아니 미음이 아니라 찰밥을 누가 먹으면 좋다고 그래갖고 네, 좋다고, 찰밥을 우리 식구가 뜯으니까 미음처럼 해가지고 그 저기 저기 압력 밥솥에 넣는 칸막 있잖아요. 네네. 그걸 넣고 반을 찰밥을 하고 반을 아빠들 거 하고 그 밥을 딱 4년 먹었어요. 어디 가려면 이만한 공기다가 토 갖고 다녔어. 아오.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하루에 두 공기는 먹고 살았을게요. 반찬을 먹고 그것만 이렇게 배짝 말랐었지. 엄청 말랐었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만 좀 좋아져서 내가 늦게 그냥 좀 좋게 살다 죽으라는 팔짱거보다라고 생각했어. 아, 나 이렇게 젊어지신지 몰랐네 그 사이. 사람이 안 아프니까 이렇게 거꾸로 연세가 되시는 것 같은 거 처음 느끼네. 은영님이 그것만 갖고도 효도했다. 예, 어? 난 제 때문에 병을 고쳐서 효도 봤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효도하지만 그걸 키우는 바람에 더 내가 덕을 봤다 생각해요. 와, 이거 은영님 이거 영상 이 엄마 영상 나가고 나면 난리가 나겠는데 이거 어 골다공증하고 위 안 좋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거반이거든. 엄마 친구분들은 아세요. 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엄마 많이 좋아졌더라. 모임 가서 너네 엄마 잘 먹는데 항상 모임 가면 못 드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만한 찰밥을 자기들 집에 올 때는 싸다 보세요. 아. 다른 반찬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랬구나. 반찬도 마찬가지니까. 그랬구나. 친구들 만나도 친구들 만나도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참 많이 좋아졌더라. 더 맛있게 드시더라. 왜? 자, 여러분. 이제 은영님네 이거 어떤 분들은 막 이게 못 기다리신 분은 몇 개월씩 기다리셨죠? 6, 7개월씩 기다리셨죠. 이거 이 즙을 6, 7개월씩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거 나올 때 정말 많이들 주문하셔가지고 쌓아놓으시고 네 이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은영님이 이거 계속 키우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약성이 좋을 때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